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앳된 얼굴을 하고서 입학식장에 서 있던 여러분의 모습을 본 것이 그제 같은데 벌써 졸업이 되었군요. 원치 않은 학교에 배정받았다고 실망해하던 여러분의 모습, 또 생활지도가 너무 엄격하다고 불평해하던, 또 절망해하던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정신인으로서의 자부심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여러분에게 정신인으로서의 자부심을 회복하도록 수없이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우산시 최고다. 그리고 생활도 학업도 울산의 최고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덧 여러분이 울산의 최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입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울산의 최고라는 것을 증명했고 정신에 참된 자부심을 채워주었습니다. 앞으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여러분은 정신의 자부심을 가지고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꿈을 이루십시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여러분의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정신 파이팅! 졸업생 여러분 파이팅! 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학생부장으로서 아이들 생활지도 나름대로 했습니다만은 오늘 졸업생들은 작년 3학년 때 생활지도 할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담배 피우는 학생들 전혀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 정수로라든지 김형남, 이 학생들이 담배를 중학교 때부터 피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학교에 들어와서 한 번도 담배를 안 피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머리도 너무 단정했죠. 김원철 학생 같은 경우 누구보다도 머리가 대단히 단정해서 정말로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훌륭한 학생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졸업은 끝이 아니라 바로 시작입니다. 또 앞을 향해서 계속해서 정진하고 노력할 텐데 앞으로 여러분들의 올 졸업생들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승신의 그나들이여, 천마를 타고 비상하라. 그리하여 세계를 소나기에 움켜쥐어라.